강원도에 등록된 외국인은 작은 군 지역 인구와 맞먹는 2만 7천 명에 달하는데요. 사정이 이렇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만의 외국인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역 소멸위기의 대안으로 삼겠다는 건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통역 업무를 맡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출신 타자굴 씨.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모국어는 물론 러시아어와 카자흐어, 우즈베크어까지 구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릉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이 늘면서 타자굴 씨의 역할도 커졌습니다. 보통 병원이나 아플 때 많이 오고요. 그리고 비자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여기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예약하는 게 한국어를 모르니까 여기서 예약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코로나19 시기 외국인 공동체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자 이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강릉시가 2022년 설립했습니다. 외국인 관리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통역부터 의료 지원,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등 업무 분야는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외국인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은 두 곳에 불과한데 그나마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은 이곳 강릉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유일합니다. 지난 5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속초시도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것에 필요해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을 또 어떤 식으로 수반이 돼야 되는지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실현화시킬 수 있게끔 우리 행정안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등록된 외국인은 2019년 19,100명에서 코로나19 시기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23,500명, 올해는 5월 현재 27,26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외국인은 원주가 4,989명으로 가장 많고 강릉이 3,600명, 속초도 1,500명에 달합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자 강원도는 외국인 정책에서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살려 외국인이 지역에 쉽게 정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출생 갖고는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이제 아는 사실이 됐고요. 따라서 외국인들을 많이 우리 도내 유별해서 모자란 인구를 채워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우리 각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역할들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국가사회 기능 또 지역사회 기능을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강원지역 특구와 산업단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체류 요건을 완화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영주 자격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하는 특례 조항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최성식입니다.